네, 안녕하세요. 구미의 제자 해원당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김연아 씨랑 고우림 씨가 결혼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고우림 씨가 이제 연정훈 씨, 비 씨에 이어서 3대 도둑놈을 공격을 했는데, 이두 분의 궁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김연아 님과 고우림 님의 궁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1990년 7월 17일생 김연아님부터 제가 사주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김연아님은 기본적으로 금의 사주를 타고난 신금의 기운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이트를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 날이 서 있는 금속 물질 위에서 움직이시는 운동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주 일간으로 봤을 때는 직업적으로 아주 잘 만나신 것 같고, 사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부모덕이 굉장히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부모 중에서도 모친자의 자리가 굉장히 좋은 분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모친자의 좋은 기운으로 인해서 그 많이 서포트를 받아서 빛을 발했다고 볼수 있고요. 이분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보자면 이분은 굉장히 좀 예민하고 날카롭고 또 생각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결단력이 있고 또 추진력도 있는 편이라 자기가 아주 인내와 끈기 있게 오랫동안 이렇게 운동선수로서 잘할수 있었던 사주로 봐서도 성격이 굉장히 잘 맞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들어오는 운으로는 결혼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고우림님의 사주를 보면 이분이 올해는 결혼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김연아님과 만나면서 남자의 운세로 따라서 김연아님이 결혼운이 올해 열린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 골인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김연아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워낙에 날이 서 있고 혼자서도 잘 하시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도움을 많이 받거나 기대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치만 고우림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하고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배우자로서, 자식을 낳았을 때 아버지로서 굉장히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아마 김연아님이 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한다 치면 많은 분들이 과연 언제 자녀가 탄생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22년이죠. 그러니까 24년 그리고 25년 내 자녀운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김연아님은 아마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이제 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고우림님이 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을 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궁합 지수로 보자면 저는 100% 중에 60, 7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분다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졌어요. 김연아님 같은 경우에는 금의 사주를 가졌다고 했죠.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고우림님도 마찬가지로 예술 쪽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서 많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졌을지 몰라도 막상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매끄럽게 김연아님이 워낙에 이렇게 통솔력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잘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고우림님보다 연상이다 보니까 잘 이끌어서 아들처럼 이렇게 잘 도닥여서 그래서 잘 이끌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커플 지수로 봤을 때는 60, 7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세기의 커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잘 만나서 결혼까지 끝까지 잘 유지해서 골인해서 예쁜 자녀 낳는 것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